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호 재무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신용대출보험인데요. 이 신용대출보험이 혹시 어떤 네. 건가요? 그러니까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신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또는 뭐 암이나 이런 것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을 못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로도 봤는데 이게 네. 의무가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필수 보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됐던 그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좀 이 신용보험을 제도화시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대출금액도 커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다 떠안잖아요. 네.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를 제도화시키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책임보험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처럼. 이 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책임보험화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상환해준다는 게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한 4,3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신용대출보험을 그대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 후 4개월 뒤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 상환에 대해서 가족들은 부담을 덜 수 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낸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다 상환을 해주는 건가요? 가입 금액만큼 갚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출이 1억이다라고 하시면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대출금 범위 내에서만 보통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해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망했을 때만 지급을 해주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은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나눠지잖아요, 보험은. 근데 주계약에서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입했다고 그러면 재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요. 사망했을 경우에 그 1억을 갖다가 대신 상환해주는 플랜이고요. 특약을 넣었다고 하시면 그 특약에 대한 원금으로 역시 대출금을 상환해드립니다. 그럼 특약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나요? 보험사마다 조금 다른데 암 내출혈 생겨서 3대 질환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기타 다른 질병들도 거기에 뭐 추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도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상품은 뭐 손해보험이 아니라 이제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사망 여부 관계없이 상해든 질병, 암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든 자해에 의한 자살로 사망하든 사망보험은 나가는 거고 단 자살인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보다 보니까 생명보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네.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이 상품 큰 틀은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종신보험에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40세 남성분이 뭐 20년 만기 1억을 가입한다 그러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한 30만 원 전후합니다. 만약에 20년 만기 1억을 가입하는데 이 대출하신 보험으로 신용보험으로 가입한다 그러면 남성은 9,550원, 여성은 6,75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환급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환급형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 이거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 바로 그 보험사에서 금융권에 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 고정부가형밖에 없어서 가지고 고정부가형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일수익자로 무조건 지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험금을 대출금 상환으로 다 쓰여진다라고 봤는데 쓰여지고 돈이 남잖아요. 네. 대출을 한 5억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한 3억 정도 갚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대출이 2억만 갚아주는 거죠. 이미 갚은 3억은 이수익자인 수익자들, 가족들이 가져가죠. 특약을 만약에 암진단금 1억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암진단 받았어요, 일반암에. 그러면 보험금 1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정부가형으로 가입돼 있다고 하면 그 1억 역시 금융권으로 네. 일수익자인 은행에 갑니다. 대출금 상환으로 먼저 쓰이죠. 지금은 선택부가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이 선택부가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유족들이, 가족들이 먼저 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데 네. 아무 일 없이 상환을 다 했다. 네. 중간에 내가 납입을 하다가 해지를 했을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만약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은행이나 대출기관은 일수익자 지위를 상실하죠. 이수익자인 법정 또는 지정상속인 네. 그 사람들이 일수익자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형은 중간에 해지한 금이 있거든요. 네. 네.
연구태에서 쭉 올라가서 50, 60, 70 만기 시점에는 무조건 100% 낸 돈을 다 돌려줘요. 중간에 만약에 보험사고 생기면 가입금액 근데 1억 가입했으면 1억도 주고요.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다 돌려줍니다. 아, 플러스 알파로 다 주는 건가요? 보험금 플러스 보험료 두 개를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소멸형이 있죠. 소멸형 같은 경우는 만기 시점에 보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한 푼도 못 돌려요. 중간에는 한 번도 못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해지한금이 0에서 한 50%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립니다. 좀 높은 시점이 있고요. 점점 떨어져서 만기 시점에는 무조건 0원이 됩니다. 이 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일까요? 일단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금의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향후 내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 그런 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자기들이 유리하잖아요. 자기들 일수익자로 넣게 되면 나중에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죠. 조금 이게 종신보험하고 다른 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업법에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은 만 15세부터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안 되면 사망보험금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대출안심 신용보험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5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만 19세가 성인이잖아요. 만 19세부터 가입이 되고요. 최대 가입 나이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그럼 이거 궁금한데 대출을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가입금액을 나중에 변경을 할 수도 있나요? 새로 하나 더 가입. 아, 추가 가입. 예, 한 대출에 한 보험밖에, 한 증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서 가입하는 그 보험사를 선택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급 여력 비율, 보험회사의 어떤 안정성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환급형으로 가입하신다고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중간에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설계사분들 통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인터넷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대출 범위 이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댔잖아요. 고정부가형은 지금 현재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대출 상환 기간 얼마인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대출 증빙서류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대출받은 은행 앱에 접속하셔가지고 실제 내가 대출받은 부분 캡처를 해서 각 보험사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네, 지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불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자세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